자, 76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단면이 자, 모멘트입니다. 그러면, 이 X축, Y축이죠? 자, 여기 X축, 이렇게 Y축이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먼저, 1번, 2번, 이라고 하면, 먼저 IX는 12분의 BH니까 2 곱하기 28의 3승 더하기 2개죠. 위아래 12분의 이 얼마? 10이죠. 10 곱하기 높이 H2의 3승 더하기 길이는 얼마예요? 먼저 얼마예요? 10 곱하기 2 곱하기 여기서부터 13이죠. 13 제곱은 1432cm 4승. IY는 똑같아요. 12분의 28 곱하기 2의 3승 더하기 2배 12분의 2 곱하기 10의 3승 더하기 2 곱하기 16의 제곱은 1792cm 4승.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단면 상승 모멘트입니다. 자, IXY는 10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6 13 IXY 단면 상승 모멘트네요. 플러스 10 곱하기 2 6 마이너스 13은 마이너스 3120cm 사서. 자, 단면 상승 모멘트가 뭔지 알죠? 네. 한번 제가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말 그대로, X축, Y축 다 구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 면적에, 자, 10 곱하기 2, 10 곱하기 2의 면적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마이너스에서 다 다하는 겁니다. 자, 주단면 모멘트입니다. I 1,2는 2분의 ix 더하기 iy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ix 마이너스 iy 제곱 플러스 ixy 제곱 문다 나와 있죠? 10432 더하기 179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0432 마이너스 1792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120 제곱 문6112 플러스 마이너스 5328.9 따라서 IMAX 더하면 되죠? 11440.9cm 사선. IMIN은 빼면 되죠? 783.1cm 사선. 자, 즉 이걸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만 봅시다. 즉 이렇게 돌았으면 IMAX는 11440.9cm 사승이고요. IMIN은 783.1cm 사승. 자, 이 IX는 1432cm 사승. IY는 1792cm 사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주축입니다. 자, 주축. 탄젠트 이 세타피는 마이너스 2분의 IX-IY.
I, XY는 0.743이 됩니다. 즉, 이 세타 P는 코탄젠트 0.743은 36.6도가 됩니다. 따라서 IX는 2분의 IX 플러스 IY 플러스 2분의 IX 마이너스 IY 코사인 2세타 P 마이너스 IXY 사인 2세타 P는 2분의 1043이 더하기 1792 더하기 2분의 1043이 마이너스 1792 코사인 얼마? 36.6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3120 사인 36.6도는 1440.4cm. 이게 I max가 됩니다. 앞에와 똑같죠? 또한 세타 P1은 18.3도 반시계 방향입니다. P2는 18.3도, 90도는 마이너스 71.7도 시계 방향. 맥스는 440.4cm 사선. 이게 세타 P1은 18.3도. I2는 I min은 783.1cm 사선. 세타 P2는 마이너스 71.7도. 이해하시겠나요? 따라서 이 R은 5328.4. 이 점은 6112. 이게 2세타 P1이 되고요. 2세타 P2가 됩니다. 따라서 Imin은 783.1. 자, Imax는 11404 440.4. 자, 여기에 이 값은 IX는 10432 얘기죠. IY는 179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세타 P1은 18.3도, 이거는 세타 P2는 71.7도. 자, 단면 이체 반경입니다. R은 루트 A분의 I민이죠. 루트 A는 28 곱하기 2 더하기 10 곱하기 2 2개 737.1은 2.856cm. 세장비 R분의 KL이죠. R 얼마? 2856. 2.856. 그 다음에 K는 1.6이죠. 그 다음에 L은 400. 139.6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했고요. 단면 상승 모멘트를 구했습니다. 주단면 2차 모멘트, 이거는 이 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IMAX, IM이 나왔죠. 이거를 주축을 이용해서 얼마 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식을 풀어야지
IMAX 몇 도, 이게 몇 도. 이게 나와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단면 이체 반경. 세 장비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좀 힘든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자, 이거는 뭐 아시겠죠? K가 1.0. 2022년 6월 20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